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우리 가족의 미래를 대비하는 보험. 여러분은 보험을 어떤 식으로 가입하셨나요? 혹시 지인에게 묻지마 식으로 가입하신 건 아닌가요? 매월 나가는 보험료 어떻게 보장받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내가 내는 보험료가 적정한지, 제대로 준비가 돼 있는지 보험에도 점검이 필요합니다.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보험료 내는 것도 부담스럽죠?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은 넓게. 건강보험도 자동차보험도 나에게 맞춤 보장. 믿을 수 있는 보험 전문가들.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원하시면 전국 어디서나 방문 상담 가능합니다. 더 착한 보험에 우리 가족의 미래를 점검 받아보세요. 본 광고는 손해보험 광고 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 결과 통보일로부터 1년입니다. 김주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김주정입니다. 네, 연일 고생 많으시죠. 네. 아유, 괜찮습니다. 네, 집회에서도 뵙고 그러고 있습니다. 네, 네, 네. 자, 오늘 이제 역사학자시고 지금도 뭐 책 많이 보고 계시죠, 의원님? 역사책. 아, 예. 지금도 책 많이 보고 있고요. 네. 사실은 그 이 대표님께서 이번에 네. 참 사법살인을 당하셔서 예. 제가 좀 급하게 예전에 예. 썼던 그 이재명은 왜 이재명을 두려워하는가? 아 맞아, 그거 하셨어. 예. 예, 규정에서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오케이. 나는 지금 책을 좀 급하게 좀 집필하고 있어요. 어, 그래서 그래요? 어제 예 어제 이제 집에 어제 농성하고 집에 네. 들어가서 늦은 시간까지 글 쓰다가 나와서 새벽에 나와서 지금 다시 또 어이구. 정리 좀 하고 있는데 하여튼 초스피드로 좀 관련 자료 다시 좀 정리해가지고 예, 예 가장 빠른 시간 안에 네. 일주일 안에 네. 책을 낼 생각입니다. 아 예. 그럼 좀 저희들한테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책 책선전하겠습니다. 테이블에 네, 딱 올려놓고 네. 자 그럼 얘기 나온 김에 의원님 네. 이재명은 왜 죽지 않습니까? 의원님이 보시기에 역사학자로 봤을 때 예. 그 지금까지 수많은 혁명가들을 네. 기득권들 죽여왔습니다. 예. 왜 기득권들이 죽여왔느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권력, 또 금력, 네. 또 지위, 뭐 좀 천년만년 지위를 누리려고 하는 이 어떤 자신들에 대해서 대항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예. 백성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기 때문에 기득권들은 수많은 혁명가들을 죽여왔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왜 못 죽이느냐? 네. 그 시대와는 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 그 많은 기득권들이 이재명을 죽이려고 해도 네. 수많은 민주 시민들 어. 그리고 그 또 시대 어떤 분위기 바뀐 과정 속에서 네. 이제 민주 시민들이 어. 과거의 백성들처럼 이제 기득권들한테 당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들의 지지와 어떤 힘에 의해서 네. 이재명이 절대 죽지 않는다. 또 본인이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럼요. 그 죄를 무조건 뭐 가짜로 만들려고 한다 하더라도 어떤 역사의 진실, 역사의 법정에선 승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재명은 결코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너무 깨끗해서 탈이에요, 그죠? 어? 옆에서 가까이 보면은 말입니다. 네. 멀리서 본 이재명과 가까이서 본 이재명, 네. 멀리서 보면은 약간 좀 약간 차갑게 느껴지는 면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 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럴 수밖에 없죠. 보면은 늘 웃고 유쾌하고. 오, 그래요? 그리고 어제도 같이 점심 식사 했는데. 네. 다른 분들 같았으면은 지난주에 그런 그 선고를 받고 네. 굉장히 뭐 침울해하거나 아니면 좀 무거운 분위기일 수도 있을 텐데 오히려 어제 저희들 격려하면서 즐겁게 유쾌하게 농담도 하고 걱정하지 마. 그래요? 제 어깨 막 두드리면서 이분 걱정하지 마. 그 말이요? 연거제 제가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았어요. 아, 지금 시청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좋아하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네. 이재명 대표가 제일 힘들어하지 않겠느냐. 네. 응? 그리고 굉장히 불안해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네 전혀 안 그래요? 네. 전혀 예, 그 에너지와 파워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그 에너지와 파워는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렇게 네, 담담하고 제가 봐서는 네. 아주 오랫동안 단련된 내공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네. 제가 이 대표가 이제 태어난 집서부터 네. 다 다녀봤었는데 예. 뭐 가보신 분들은 많지 않겠지만 네. 초등학교 다닐 때 그 직선 거리로 예. 그러니까
집에서 본인 다녔던 초등학교까지 9km에요, 9km. 오, 9km. 그러면은 왕복으로 18km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50리를 매일 같이 걸어 다닌 거예요. 예, 거기서 얻었던 체력, 제가 체력, 볼 때는 다리가 굉장히 체력이 튼튼하시겠네, 그냥. 좋고, 예, 그리고 이렇게 소년공 시절에 경험했던 굉장히 많은 폭력적인 것들도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당시에 그런 것들을 공장이라는 게. 어린 시절부터 뽀개냈던 힘, 그 과정에서도 끊임없이 공부하고 또 배우고자 하는 그런 어떤 열의들, 이런 것들 속에서 본인이 수많은 그 난관들을 아주 어려서부터 극복하고 또 굉장히 많이 가해졌던 폭력들, 그 폭력이 뭐 언어의 폭력도, 물리적 폭력도, 사회적 폭력도 있었을 텐데, 그런 폭력들을 극복하는 어떤 힘 같은 것이 지금 몸에 배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 단계, 어린 시절에 소년공한테 가했던 이 물리적 폭력과 전혀 다른 검찰 독재정권과 사법부가 야합한 이런 엄청난 기득권들의 이 폭력을 이제 마지막으로 뛰어넘는 이런 과정인데, 이 과정이 어려서부터 체득된 그이 내공에 의해서 저는 자연스럽게 극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어제 제가 지금 이야기한 이런 내용들을 제가 책의 서문에 아, 다 담아냈습니다. 그랬어요? 중앙대학에 들어갔어도 검정고시로 들어갔잖아요, 이재명 대표가. 근데 그렇죠. 중앙대학에 장학생으로 들어갔어. 그 다음에 이제, 4년 장학생이 월급 받는, 이제 그래요? 급여를 받는 장학생이었죠. 어. 그래서 그 장학금으로다가 형의 대학 진학비를 줬어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원래 서울대 들어갈 점수였는데, 그런데 이제 그걸 포기하고 중앙대학교 법대 4년 장학생인데, 거기에 뭐 요즘으로 치면은 한뭐 2, 300만 원 정도 매달 장학금이 나오는 이제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 돈으로 집안의 살림을 보태게 하고, 그래요. 형 이제 대학 공부하게 하고, 그 분이 이제 나중에 아시다시피 CPA 회계사 쪽을 하셨던 분이었죠. 예. 그런 다음에도 이제 그 검사나 판사로 안 가고, 그죠? 연수원에서 성적이 좋았는데, 바로 성남 지역에, 자기가 살던 성남 지역에 변호사로 오게 되잖아요, 그죠? 저는 제가 그때 이재명 대표하고 같이 연수원에서 공부하셨던 분이 이제 수원에 지금 그 변호사 개업하고 계시거든요. 예, 그분한테 그이 대표님 옛날에 같이 사법연수원을 공부할 때 이야기 많이 아, 들었습니다. 그래요? 그때 당시에 그 졸업할 때 5등 안에 아마 높은 성적으로 졸업을 했었는데, 그때 이제 뭐 판사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랬더니 나손 들고 나는 그 가난한 뭐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선언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연수원생들이 이제 다 깜짝 놀랐고, 그때 이제 그이 대표님을 쫓아서 나도 같이 그러면 민주주의를 위한 변호사 되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간 분들이 꽤 많이 계셨던 거죠. 그때 뭐 정성호 의원이라든가 문병호 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다 연수원 동기들이에요. 맞아요. 예. 그래서 그때 뭐 제가 그런 이야기를 좀 많이 들었죠. 예. 그 지금은 성남 지역이 많이 변했습니다만, 그 당시만 해도 성남 지역은 상당히 좀 힘든 분들이 많이 살던 지역 아니었어요, 아니, 그죠?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광주 대단지 이주 사건의 그 역사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거기가 이제 경기도 광주 땅이었고, 서울에 있던 이제 빈민들을 강제로 이주시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멀기설기 뭐, 정말 환자촌처럼 되어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성남이 뭐 분당 신도시도 있고 여러 가지로 맞아요. 정말 완전히 달라졌지만, 그구 성남, 이제 원래 이제 성남시의 초기 원도심이라고 하는 곳들은 계속된 언덕들이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언덕들 사이에 혼잡집들이 있고, 그 과정에서 너무도 어려운 분들이 많이 살게 됐는데, 이제 이 대표도 6학년 때 이제 청량산 자락, 안동 봉화 사이에 있는 그 청량산 자락에서 이제 성남으로 이사를 가게 됐고, 상대원으로 이제 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제 아버님, 어머님이 이제 청소부 일을 하셨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본인도 이제 굉장히 어렵게 살면서, 그런 어렵게 살았던 삶을 더 이상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어렵게 살지는 않게 하겠다. 이분들이 또 가난하고 힘이 없다 보니까 법률적으로 너무 억울한 상황들을 많이 겪게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변호사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그 다른
높은 곳을 다 버리고 자신의 고향. 네. 실제 잘한 곳이 이제 성남이니까. 네. 초등학교 이후부터는 그곳으로 와서 네. 거기서 이제 어떤 민주주의를 위한 인권 변호사 역할을 하게 된 거죠. 자, 의원님 이번에 그 1심 선고 결과를 의원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셨습니까? 간략하게 한번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간단하게 정리하면 네. 대한민국 기득권들이 통째적으로 예. 야합을 해서 이재명 이기로 결정한 그런 사건이다. 예, 그래서 사법 쿠데타. 아, 사법 쿠데타다. 아. 예, 이렇게 규정을 하면 되겠죠. 왜 그러냐면 네. 쿠데타라고 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은 행위, 물리적인 힘을 가지고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거는 어떠한 그 율사들, 그러니까 법률적 지식을 갖고 있고 실제 법조인들 사이에서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판결이다라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법조인들도 모두 다 부끄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또 법과 관련된 일, 상식을 갖고 있는 일반 시민들도 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다. 지금 이 기득권들이 네. 착각하고 있는 게 하나 있어요. 아, 뭡니까? 어떤 착각이냐.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이 예. 과거 자신들이 개돼지로 생각했던 그런 형편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지금 우리가 유신 시절에 네. 전두환 시절에 그런 시민들이 아닙니다. 유신 시절에도 부마항쟁을 일으켰고 전두환 시절에도 5.18 광주에 혁명을 시민혁명을 일으켰던 분들이 네.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런데 예. 지금은 그때보다도 훨씬 더 높은 민주주의 의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고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이거든요. 네. 네. 이런 분들을 상대로다가 사법 쿠데타를 일으켰으니 이 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맞습니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시적으로 지금 네. 2024년 11월 15일 날 일시적으로 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예. 그러나 이것은 예, 오래 갈 수 없다. 저는 확실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제 이재명 대표가 그날도 지난주 토요일 날도 얘기했고 계속 네. 얘기한 부분이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이제 간략하게 표현하면 국민 정치. 이재명이 국민이라는 건데요, 결국은. 그럼 이제 기득권 얘기하신 거 보면 지금 이제 그들은 특권 정치 세력 아니겠습니까? 결국 기득권 특권 정치 세력. 그렇죠. 네. 지금 이제 한국 현대사회의 네. 현재 대한민국 네. 또 대한민국의 현대 여기에서 특권들이 존재하죠. 특권층이 존재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재벌과 연대한 특권층, 또 언론과 연대한 특권층, 네. 또 권력, 네. 검찰 권력과 연대한 특권층들. 네. 그러니까 이들이 항맥, 혼맥, 예. 그리고 그 지연, 네. 그러니까 어떤 학연과 지연과 예.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의 어떤 권력들이 혼맥을 형성해서 네. 이들이 대한민국의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특권층인 것이고 예. 이들이 볼 때 네. 우리 국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이재명 대표라든가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그 이들이 볼 때 이재명 같은 사람들은 천민인 거예요. 참. 과거 고려시대 귀족들이 네. 만족 같은 혁명가 선민 노비 이렇게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 노비에 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이제 새로운 백성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용서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지금 대한민국의 특권층들이 네. 이재명으로 상징되는 예. 바로 어떤 국민들, 민주시민들이 이제 진짜 국민의 나라, 또 시민의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막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네. 이들이 이미 눈으로 보았어요. 어떻게 보았느냐?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과거에 소수의 권력을 갖고 있는 정치인 중심의 정당이었다고 한다면 네.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난 이후에 네. 얼마나 혁신적으로 바뀌었습니까? 맞습니다.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이미 이재명 대표가 네. 시정에서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더불어민주당이라고 하는 지금 권리당원만 250만 명이에요. 맞습니다. 전체 당원이 400만 명이 넘고 오. 그러면 대한민국 국민 5천만인데 그중에 10분의 네. 1이 조금 안 되지만 네. 이들이 더불어민주당 당원인데 예. 이 더불어민주당 당원들이 당원 중심의 정당으로 그 몇 년 사이에 3년도 안 되는 사이에 완전히 변해버렸거든요. 아, 그러면 네. 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네. 그러면 소수의 특권층 중심의 권력이 아니라 예. 이제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권력을 갖고 실제로 이 권력에 의해서 민주공화국이 운영되는 진짜 전 세계에서도 가장 돋보이는 민주공화국을 만들 거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네. 이들이 이재명을 절대 그대로 두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법원도 우리도 같은 편이라는 것을 온 천하에 선언한 거죠. 판사도. 아니요. 저는 예. 그래서 이 사법부가 권력 집단으로 이제 들어가고 싶어 한 것이다. 아. 기득권 집단으로. 그러니까 아직은 아니었는데. 뭐 사실은 뭐 그 전체 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었죠. 그렇죠. 예. 시절에도 어떤 그 권력에 휘둘렸던 사법부가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아니 뭐 기억하시겠지만 인혁당 재건이 사건에서 이수병부터 시작해서 이 이분들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사형 판결 내렸잖아요. 이들은 조작된 사건이었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 5.18 내라는 번째로 사형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네. 과거에 민청학년 사건 네. 다 사형 판결 내리지 않았습니까? 이런 당시 재판부도 사법부도 존재했지만 네. 그러나 상당수의 사법부에 계셨던 예. 분들은 그래도 진리와 정의에 대한 또 그런 법전에 나오는 나름의 올곧은 판결을 내렸던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네. 지금 검찰 독재 정권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사법부가 검찰 권력에 휘둘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여기에 더해서 휘둘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기존에 아까 제가 이야기한 흥맥, 또 지연, 흥맥 이런 것들로 예. 연결되면서 자신들도 좀 편하게 특권 세력의 일부로 편입되고자 하는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자, 의원님 그 역사학자시기도 한데요. 과거 이제 네네. 그 왕조 시대 때는 특권층들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고 어떤 악행들을 벌였습니까? 아니 뭐 기본적으로 특권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왕족과 양반 사대부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양반 사대부라고 해서 다 특권층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양반 사대부 안에서도 네. 가난하고 힘없는 양반 사대부들이 존재했고 예. 국사 세계부도 배웠겠지만 나중에 이분들이 이제 몰락 양반으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죠. 양반, 반반 뭐 이렇게 있는데 예, 예, 예. 그런데 특권층 양반들은 아주 뚜렷합니다. 어. 어떻게 뚜렷하냐? 바로 사대주의 사대부들. 아. 그러니까 주자 존중주의, 주자만이 절대적으로 옳다, 명나라만이 절대적으로 옳다라고 생각하면서 중국의 사대하는 오늘로 치면 미국의 사대하는 것과 마찬가지겠죠. 동일하군요. 아주 그 특권층의 네, 속성이라는 게. 그 당시 중국의 사대하고 주자의 사대하는 주자 존중 주자 절대주의 사대주의자들에 의해서 네. 특권층이 형성이 됐고 이들이 새로운 혁명을 꿈꾸거나 네. 아니면 이제 조선의 어떤 자주적 가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의 주권 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던 것입니다. 네. 예. 이게 바로 조선시대 특권층의 어떤 특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들 하여튼, 이들은 새로운 나라를 꿈꾸게 되면 가짜 조작 사건 만들어서 그래요? 정승가 하더라도 영모죄로 만들어서 죽여버렸죠. 그게 정여립 사건이 대표적인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아니, 뭐 정여립 사건. 정여립 사건이 대표적이긴 하지만 네. 정여립은 당시에 민중의 지도자였지 국가 운영의 지도자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저는 이제 이런 판단을 좀 해봅니다. 네. 특권 사회가 얼마나 대단하냐. 세상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숙종대 초반에 영의정을 했던 허적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오, 예, 예. 당시 병조판서 유혁연이 있었고 이분들의 이야기가 네. 야사에 많이 나와요. 오. 어느 정도 야사에 많이 나오느냐. 예. 이분들이 바로 백성과 함께하는 정승이라고 하는 것. 전염병이 돌아서 아무도 가지 못하는 곳에 네. 이 두 사람이 가서 죽은 백성들의 시신을 치우고 전염병을 치료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당시 어떤 전례돼서 내려올 정도로 이분들은 당시 국가 운영에도 뛰어났던 분들이지만 가난하고 힘없는 백성들을 위한 지도자였는데 이분들을 특종과 기득권 세력들이 야합해서 명모죄로 가짜 조작 사건을 만들어서 죽여버리거든요. 이렇게 그 어떤 권력의 중심에 있었지만 새로운 백성의 나라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진짜 백성 중심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던 그런 그 훌륭한 분들도 있었는데 이분들도 제거하고 또 민중의 지도자 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정여립 같은 사람들 정여립은 정말 민중의 지도자였거든요. 그렇죠. 모든 백성들이 따라 흠모에 마지 않았던 지도자였는데 네. 이런 정여립을 선조와 정철로 비롯했던 서인 세력들이 예. 용납할 수 없죠. 그래서 무자비하게 죽여버립니다. 당시에 그래요? 죽은 사람이 예. 1,000명이 넘어요. 어떤 시대 때 예. 사화 사건을 일으켜서 역모 사건을 일으켜서 1,000명 가까이 죽였던 사건은 이 정여립 사건밖에 없습니다. 엄청나죠. 예, 저는 뭐 여기에 더해서 예. 기왕 말씀하셨으니까 예. 네. 저는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 네, 그 얘기 여쭤보려고 그랬어. 아, 네, 그러셨군요. 네. 얘기하세요. 네. 전공이시잖아요, 어머님. 이순신 장군 같은 경우도 예. 백성들의 지도자였죠. 그렇죠. 예, 그 이순신 장군이 너무 대단했기 때문에 네. 선조와 기득권 세력들이 이순신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예. 진짜 죽음의 위기까지 갔죠. 그런데 죽이면 정말 그 정권 자체가 붕괴될 정도의 상황까지 가게 됐기 때문에 네. 정탁이라고 하는 사람의 변호에 의해서 전쟁 중에 장수를 죽일 수 없다라고 아. 하는 그 내용이다가 이제 네. 살아남게 됐는데 근데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이 삼도 수군 통제사가 돼서 예. 다시 고금도로 이제 내려가게 됐을 때 그때 수많은 백성들이 장군님이 계신 곳은 안전하다. 장군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가 살 수 있다라고 해서 정말 그 전라도 일대에서 예. 이순신 장군이 새로운 통제역으로 만든 고금도 일대로 막 모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순신 장군은 거기서 소금도 새로 만들고 또 군전도 개발하고 예. 당시에 이제 막 그 고기들 잡아갖고 말려서 판매도 하고 이렇게 해서 어떤 민생을 회복하는 그런 탁월한 일들을 네. 하게 되죠. 아. 단순하게 전쟁만 이렇게 해서 네. 그 민족들과 싸워서 이긴 것이 아니라 바로 망가진 경제를 회복하는 탁월한 지도자의 모습까지 보여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또다시 압력을 가하게 됐고 저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마지막 노량해전에서 네. 갑옷을 벗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죽음의 길로 나간 것이다. 이재명 대표의 에너지 고속도로가 좀 생각나요. 아니, 이 대표님 에너지 고속도로 같은 경우가 네. 사실 그 김대중 대통령이 IMF 환란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냈던 그런 이제 그 인터넷 강국의 네, IT. IT의 확대. 네. 전 세계 IT 문화를 가장 빠르게 만들었던 것. 이것이 저는 그 DJ의 새로운 계승자 네. 바로 이재명의 에너지 고속도로 이렇게 전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그럼 네. 해방 이후에는 그러한 이조 시대 때는 이제 사대부들이 사대주의자. 사대주의가 특성이네요. 특권층들이 결국은 해방 이후 어떻습니까? 사대주의죠. 예. 그런데 여기 아주 기묘한 게 예. 일제 강점기의 친일파들이 예. 해방 이후에 친미파로 아주 변신을 하지 않습니까? 네. 해방 이후 기득권 세력들의 가장 대표적인 것은 거의 2% 이상이 친일파 출신들이라고 하는 거죠. 네. 친일파 출신의 친미사대주의자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데 예. 미군들 입장에서는 예. 자기하고 말소통 잘 되는 사람들 좋지 않습니까? 영어 잘하는 사람들. 그렇죠. 그런데 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이 온 재산 팔아서 예. 독립운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 공부를 시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친일파들이야 뭐 자기 자식들 일본으로 보내고 미국으로 보내서 영어 가르치고 네.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영어를 하면서 미군들과 소통하고 네. 그 과정에서 권력을 잡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들이 이제 특권 그 당시에 특권 세력이 더했죠. 권력 횡포가 지금보다 비슷한가요? 어떻게 봐야 돼요? 아니, 그
그때 당시가 더 대단했죠.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는 이제 민초들의 힘이 너무 약했으니까. 약하지 아, 않았습니까? 근데 맞아요. 지금은 그 특검 계층이 이제 검찰 권력과 사법 권력 그리고 뭐 경찰 권력 나름의 또 어떤 그 국민의 힘을 통한 정치 권력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네. 그런데 이들이 지금 국민들 두려워합니다. 아, 두려워해. 그게 차이가 있군요. 그럼요. 근데 그때는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우리가 또 너무 가난하고 힘없어서 네. 표 같은 거, 아니 매표 엄청하지 않았습니까? 막걸리 한잔 사주고 공시 한 켤레 주고, 그렇게 해서 그한 사람이 집단으로 5명, 6명 데리고 투표장에 들어가서 투표하고 네. 기억나시잖아요. 3.15 부정선거 그때 투표 인원보다 함에서 나온 그 찬성표가 더 많이 나와갖고 이걸 네. 일부러 토론해서 버리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이제 벌어졌었는데 예. 지금하고 그때하고는 전혀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기득권 세력들의 지금 이 사법 쿠데타가 성공할 수 없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의원님이 보시기에 이재명의 국민 정치, 특권 정치하고 기득권 정치하고 대비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명의 네. 국민 정치는 뭡니까, 의원님?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역사적으로? 이재명의 국민 정치는 네. 어떤 나름의 어떤 철학과 경제가 결합되어 있는 아, 것입니다. 그게 그래요? 바로 제가 정리한 것이 예. 인본 자본주의라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에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용적 정책을 계속해서 내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이재명 대표가 한 6개월 1년 안쪽으로 계속해서 끊임없이 실용적 정책을 강력하게 내놓을 겁니다. 네. 이재명 대표는 지금 대한민국의 사회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걸 정확히 인정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대립되는 것 같지만, 네. 그러나 이 자본주의를 더 우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갖고 있는 기본소득의 철학, 기본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인간중심, 인본주의, 인본주의와 자본주의를 결합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인본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방식에 네. 바로 국민주권 시대를 열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적으로 발전시키면서 그 경제적으로 발전된 것들이 네. 바로 사회적으로 재생산되게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복지도 발전시키고 민생도 발전시키는 과정들. 이 속에서 남북의 화해 협력을 통해서 외국 자본들이 대한민국에 투자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죠. 네. 이것이 바로 이재명 대표가 갖고 있는 실용적인 인본 자본주의인데 이것이 자연스럽게 국민주권 시대로 넘어가면서 대한민국 제2의 발전의 도약의 기반을 마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단 네. 기본적으로 경제학적 측면에서 상당히 뛰어난 지식을 갖고 있고 또 어떤 평화에 대한 인식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네. 지금처럼 전쟁이 날 것을 두려워하는 이 시점이 아니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됐었을 때, 네. 평화, 남북의 평화가, 즉, 빨리 남북의 어떤 관계 개선을 이루어내고 미국과 중국, 러시아와의 실용적 외교를 만들어내는 네. 지금 철저하게 미실용적 외교이기 때문에 예. 우리 경제가 이렇게 어려워진 것은 러시아와의 관계에서 제대로 된 수출하지 못하고 있고 러시아가 우리의 어떤 기업들을 갖다가 좀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는 거 그래요. 네. 네. 아닙니까? 예, 자, 의원님. 고통스럽게 만든다는 자,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 정말 이재명의 국민정치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뭐, 함께 싸우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네. 우리가 함께 연대하고 예. 함께 싸우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뭐 데이터 내수로 하든 아니면 거리에 나오든 현장에 나오든 어깨를 걸든 함께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그 누군가 해주겠지. 뭐 윤석열, 김건희 너무 싫어. 김건희 특검 반드시 해야 돼. 네. 호구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아. 김건희 특검 서명안에 나와서 서명도 해주시고 격려도 해주시고 예. 그리고 함께 소리도 높여주시고 인터넷 댓글로다가 야 윤건희 정권 빨리 끝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것이 바로 연대입니다. 민주사회를 만들어가고 네. 잘못된 나라를 갖다가 회복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켜내는 것은 네. 바로 사회적 연대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모두가 지금 정파를 떠나서 오늘 그렇죠. 아침에도 윤석열 탄핵 국회의원 연대 우리가 이제 회의하고 지금 금방 온 건데 네. 우리가
정권 교체를 위해서 야 5당 정치가 연대해야 된다. 아, 그렇지. 예, 이 연대하고 시민사회 연대하고 또 우리 그 토요일 이제 그 전체 국민들이 하고 있는 민주시민들이랑 촛불도 네. 여기저기 나뉘어져서 하는 것들 다 하나로 모아야 아, 된다. 진짜 중요한 결국은 말씀하셨어요. 예, 저희가 그래서 오늘 그걸 집중적으로 회의했고 네. 이런 역할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중심에 나서기로 좀 하고 회의를 마치고 왔는데 네. 저는 이런 사회적 연대, 모든 사람들이 연대해서 함께 지금 이 기득권들과 싸우는 것들, 이 기득권들은 지금 브라질의 룰라를 제거하고 검찰들이 권력을 잡아서 천년만년 기득권을 누리려고 했듯이 네. 우리도 역시 그들이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전체 사회적 연대를 하게 됐고 그 사회적 연대를 통해서 우리가 정권교체를 하게 되면 더 이상 기득권 세력들이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탄압하고 국민적 억압하고 불평등을 갖다가 강화하는 것들을 할수 없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주 토요일 날은 그러니까 이번에 뭐 2시, 4시, 뭐 광화문 시차 국회 앞 이렇게 하지 말고 한 군데에서 말이죠, 그죠? 같은 동시간에 이렇게 좀 의원님 힘써 주세요. 네, 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요, 의원님. 오늘 바쁘실 텐데 이렇게 인터뷰 응해주셔서 고맙고요. 저희들한테 기회 될 때마다 의원님 이게 아니 이렇게 하니까 편하고 좋죠? 훨씬 좋네요. 좋아요. 예. 연락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파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그 누구죠? KBS 박장범 사장인가요? 인사청문회 있죠, 그죠? 인사청문회 지금 10시부터 아마 아예 바쁘십니다. 자, 그 얘기는 뭐 추후에 시간이 되면 하고요. 일단 그 지난 금요일에 있었던 그 이재명 대표에 대한 1심 선거 공판, 이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론적으로 얘기해 주시죠. 워낙 뭐 비상식적 판결이라, 네. 네, 참, 말문이 막히는 그런 인상을 느꼈죠. 네. 민주당 관련자들도 이렇게 나올 줄까지는 몰랐었죠. 그죠? 최소한. 어? 뭐,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네. 뭐,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네. 그들은 구체적인 그 형량까지도 언급할 정도로 확신에 차 있더라고요. 그게 참 신기해요. 그죠? 주진우는 형량까지도 맞췄어요. 1년을. 그죠? 허허허 참. 그리고는 판결을 생중계한다는 프레임. 네. 그다음에 한동훈은 그 용산 대통령과의 면담 직전만 해도 예. 이건이 인적 청산 강력히 요구를 하다가 예. 공산에 다녀온 이후에 갑자기 이제 이재명 대표의 그 재판 문제를 거론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시점이. 그래서 이제 그 재판 전에 네. 문제에 대한 사과, 입감매 설치 등, 네. 또 이제 빨리 우리가 그러니까 팀이 네. 그 재판 전에 마무리를 지어야만 된다라는 논리를 봤습니다. 예. 그걸 봐서는 윤석열, 한동훈 간의 그 유난 갈등을 예. 이재명 재판의 어떤 국면 전환에 계기 판단을 하고 네. 특정하게는 자신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당의 친윤 세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판에 대한 우원의 영향력이든 압력이든 간에 네. 상당한 좀 구체적이고도 명확한 방식으로 야당 대표의 판결에 대한 예단을 했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근데 그 주진우 의원인가 그 사람 어떻게 1년까지 알았어요? 참. 네, 그거 어렵잖아요. 판결을 해서 마치 자신이 판사인 것처럼 예. 그렇게 그 범죄를 예단하고 네. 형량 자기가 표현을 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정확하게는 윤석열의 복심에 가까운 그렇죠. 검사 동일체 정권의 실행자로서 네. 이전에 또그 최상병 특검 같은 게 있을 때 네.
그 정권을 대리해서 예. 단상에 등장을 해서 어. 국장을 옹호했던 예. 그런 사건 때문에 예. 이런 그 위력을 가진 여당의 실력자가 재판에 대한 형량을 미리 언급하는 것 자체가 네. 이 사법 개입 행위에 해당된다. 어. 해제에 저촉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네. 아니 뭐 이거 저의 뇌피셜입니다만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단순하게 저는 압박이라고 보여지지 않고요. 이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인터넷상에는 이미 이게 유출됐다 이런 얘기까지 도는데 뭐 방송에서 이런 얘기 한다는 것이 제가 확증은 없지만 그러나 너무나 그 비상식적인 판결, 예?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오고 특히 그것이 이제 여당의 실력자들과 쿵쿵짝짝한 게 맞았다는 것을 듣는 말이죠. 이 우리나라 법원 말이죠. 참 이게 정치 법원이 된 거 아니냐? 뭐 그런 느낌마저 듭니다, 의원님. 네, 이제 법원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이기 때문에 네. 존중받아야 될 대상이지만 네. 또 보류의 가능성 때문에 삼심제를 두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팀의 판결 자체가 최종적인 결론이 아니기 때문에 예. 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예. 항변권을 행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 무슨, 이건, 무슨 권이요? 네. 항변권이요, 항변. 항변권. 야당은 그 의석을 많이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 어떤 그 법원의 인사에 개입을 하거나. 네. 검찰의 그 기소에 관여를 하거나.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렇죠. 현 정권은 대통령 검찰총장 출신이고. 예. 검찰총장 당시에. 사법부, 그러니까. 그 재판하는 그 사법부에 대한 그 판사들의 성향 파악 문건을 작성한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예. 이제 법무부로부터 징계 해고가 되었고. 네. 에 대한 그 정직 2개월. 예. 그 정직이 정당하다라는 서울행정법원인가요? 법원의 판결이 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그 또 정권이 바뀌어서 예. 동훈이 그 법무부 장관을 할 때 네. 원고였습니다. 원고. 원고였고 피고가 이제 그 당시 검찰총장 예. 윤석열이 법무부가 아예 그 원고로서의 그 충실성을 해제하고 예. 안에서 질 결심을 하면서 그 이 판결이 가서 그 절차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예. 징계의 어떤 사유를 가지고 최종 판단한 게 아니라 사적 문제를 가지고 이제 2심에 올라가서는 이제 그것이 이제 피고의 유리한 판결로 종결됐던 사안이 있었죠. 그러니까 의원님은 지금 윤석열이가 검찰총장 시절에 판사를 사찰했다. 그것이 굉장히 많은 수의 그 판사들을 사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것이 바로 법원이 검찰 정권한테 잡히게 되는 서로 결탁하게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간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려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일단 사법부에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네. 원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영향을 미치는 것이 훨씬 더 강력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아. 땅은 특히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네. 그 민주당은 끊임없이 이제 검찰로부터 그 압수수색과 네. 또 어떤 그 소환과 네. 또 법원에 그 일주일에 몇 차례씩 출석해야 되는 맞아요. 열세한 어떤 입장에서 있었던 것이고 네. 이제 정부 여당은 대통령이 검찰 동일체에 기반한 네. 검찰 총장 출신이고 법무부 장관도 마찬가지였고 네. 지금 장관이 여당 대표가 되어서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행위를 하기 때문에 예. 그것이 갖는 위력과 그 위세가 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우려를 저희들은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의원님 그러면 이제 25일 날 이제 그 다른 재판 또 선고가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대표에 네. 대한 그리고 이번에 판결난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항소심도 있고 대법원 이제 또 판결도 남아있고, 이제, 봐야겠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항고를 하겠죠. 다 양측에서. 그렇게 되면은,
그리고 내년에 들어가면 대장동이라든가 사건 그 재판이 또두 개나 남아 있습니다. 그죠? 예. 자,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에 대한 그 법원의 판결이 공정하고 정말 민주주의 최후 보루 같은 그러한 법원의 판결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기대 못 한다고 보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뭐 기대가 다 이루어지는 세상이라는 참 좋은 생각이었죠. 네. 누구도 그 반대 상황에 처해 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이 권력이 위기에 봉착했고, 예. 명태균, 김건희 그 국정농단 사건이 한치 앞도 모르는 그런 네. 상황으로 잡고 있지 않습니까? 예. 또 대통령 지지율이 그 거의 반대가 70%를 넘어서고 있고. 네. 상황에서 저들이 할수 있는 마지막 어떤 그 국면 전환의 방법으로 이 재판을 하는 것에 어떤 그 의미 부여를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재판부도 법의 양심에 따라서 네. 객관적 실태에 입각해서 판결을 할 기회가 앞으로 두번 남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앞으로 25일 날도 그 위증교사 관련 판결이 있는데 네. 이것은 한동훈은 법정 구속을 말하고 있습니다. 유진우는 또 실형 1년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동훈이 법정 구속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아까도 말한 것처럼 네. 사법부의 이전에 영향력이 있는 여당의 인사들이 네. 어떤 적극적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는 것이다. 예. 그거가 과연 먹힐 것이냐. 예. 국민들이 현 정권이 국정을 농단하고 민생을 파탄시키고 민주주의를 압살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네. 대한 적도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예. 야당 대표를 사법적으로 단죄해서 민주주의의 국민적 저항을 말살하려고 하는 그 시도는 순간적으로는 이런 성공을 거둘 수도 있지만 예. 결과적으로 국민들은 항상 위기 때마다 적극적으로 바로잡는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의원님, 이거 구체적인 건데, 회기 중에나 할지라도 법정 구속이 가능합니까? 그거? 그걸 이제 한동훈이 작년에 체포동의안을 국회에 와서 예. 당을 낭독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면서 이제 그때 체포동의안이 가결이 됐었습니다. 네, 그랬죠. 그의 행위가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이후에 이루어진 어떤 법정 구속이라 하더라도 그것에 준해서 그 체포할 수 있다. 아, 그 예. 정도예요. 한동훈의 해석입니다. 이야, 보통 심각하지 않네요. 이들이 얘기한 게 딱딱 지금 들어맞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의 위력과 예. 여당 실권을 가지고 야당의 전지망의 싹을 네. 끊어버린 그런 걸 지금 하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야 대한민국의 법치를 대한민국 국민이 세운 민주헌법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위다. 그렇기 때문에 네. 판결 하나의 어떤 그 법리적인 문제라기보다는 19년 이후부터 발생하고 있는 검찰의 네. 그 여러 가지 쿠데타적인 그런 요소들, 그런 것을 완성하려고 하는 그런 기도이기 때문에 예.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의원님께서 초반부에 말씀하신 대로 한동훈의 태도가 전에는 좀 민주당의 전향적인 입장이었는데 용산 갔다 나오면서부터 완전히 바뀌었다. 그죠? 이재명 대표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고 생중계하자 그랬다. 어? 그거는 상당히 뭔가 연관성과 짚이는 게 있네요.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열리는 재판에서 법정 구속까지 지금 운운하고 있다. 한동훈이가 말이죠. 저희들이 이제 그 순수하게 법리적으로 네. 공직선거법이나 위증교사 관련해서 예. 그 이재명 대표가 법적으로 구속되거나 사법 처리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니라고 확신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그들의 그 숨겨져 있는 보이지 않는 작동 원리나 네. 이런 것
좀 주목하지 않은 그런 좀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좀 우리가 순진하다. 순진무구했어요. 제가 말씀을 좀 드리면은 저들은 목숨 내놓고서 지금 그러고 공작하고 조작하고 있는 정권인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검찰 정권이 지금 최대 위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예. 위기를 그 넘어서지 못하면 저들도 그 낙떨어지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네. 하기 때문에 모든 가능성, 모든 합법, 비합법적인 요소를 동원을 해서 네. 권력을 유지하고 그 정권을 다시 자기네들의 주도권 하에 두려고 하는 네. 그런 의도 속 네. 그래요. 토요일 날 집회에 나가셨었죠, 의원님. 네. 엄청난 인파가 나왔고, 그 사람들은 이재명 대표 때문에 나온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 리얼미터 여론조사 나왔는데,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이 더 올랐다, 결집하고 있다, 이런 여론조사까지 나왔습니다. 그날 이재명 대표가 연설에서 나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현 시국을 딱 한마디로 규정한 네. 의미 있는 연설이었다고 봅니다. 네. 저들은 항상 기득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네. 정반대에 서 있는 네. 그런 인을 실제 물리적인 테러를 가하기도 하고 예. 법치의 어떤 가면을 쓰고 예. 검찰권을 남용을 해서 예. 하려고 하지만 절대로 우리는 사라지지 않는다. 왜? 예. 헌법은 예. 네, 국민이 주권자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네네네. 살아있는 한그 국민을 위하는 고난의 대변자인 이재명은 예. 결코 굴복하지 않을 것이고 죽지 않을 것입니다. 뭐, 평소에 잘 아시는 분이 접촉하시고 그러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결코 죽지 않는다라는 생각에는 어떤 구체적인 것도 갖고 계신 건가요? 궁금해요. 네, 이재명이라는 분은 네. 뭐 10년 이후에 14년 동안 어떻게 보면 공적 위치에 있었고 예. 그동안 많은 뭐 수사, 감사, 조사 속에서도 어떠한 그 결점 없이 네. 잘 버텼고 또 현장에 들어와서 네. 작년에는 초동의안, 후에는 물리적 테러로 네. 그 사법적인 판결로 네. 그의 희망을 자르려고 하는 거고, 네. 그러나 저는 가장 그 생존에 적합하게 자신을 지켜왔던 예. 그런 그 정신이기 때문에 예.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국민들의 가장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지난 주말에 그 우리 국민들도 예. 대단히 절제하면서 분노 속으로 감내를 하면서 예. 그 현재 상황을 타개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보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어떤 그 감정을 자극을 하고 네. 극단적 행동을 유도를 해서 극단적인 국민들과 소수를 분리해서 예. 하려고 하는 의도를 갖고 있거든요. 예. 우리는 비폭력 저항주의에 입각해서 예. 국민들이 가능한 모든 방법, 합법적 방식으로의 저항권을 발휘를 할 것이다. 예. 또 이제 국회는 국회 안에서 광장의 논리로 네. 다양한 방식으로 이 정권의 그 연장 의도, 네. 뭐랄까, 그 기득권의 총연합들의 마지막 발악을 모든 위태적 방법을 동원을 해서 함께 싸울 것이고, 네. 민주주의를 지키고 예. 또 야당 대표를 뚫게 될 것이다. 네. 이렇게 확신합니다. 결국 이게 기득권 세력 연합이라는 게 특권 정치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그죠?
저들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 법도 지네들 멋대로 해석하고 법기술자들 동원해갖고 하고 말이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광장에서 얘기했습니다만 국민이 주인 되는 정치, 국민 정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 봤을 때는 국민 정치라는 게 세계사적 시대적 흐름이거든요. 결국 특권 정치에 우리가 맞서는 거, 이재명 대표가 앞에 나서고 국민이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과 당직자들도 진짜 한 마음으로 하고 있죠?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괜히 이거 흐트러지는 거 아니에요? 걱정되기도 해요. 그럴 걱정은 별로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민주당이 과거에 그 분열된 상황일 때는 대장동을 비롯해서 많은 이슈들이 당 안에서 이제 외부로 이제 정치를 사법화 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토토야할 논쟁의 사안을 법의 영역으로 끌고 가는 그 주역이 민주당 안에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이낙연 그 세력. 그리고 이번에도 한동훈과 더불어서 무슨 새미래인가 그 무슨 정당 있지 않습니까? 아, 그거 뭐죠? 전병원인가 누구 한다는 네. 거. 예. 이제 무한회동을 했죠. 그러나 아직 국민적 정당성을 상실한 예. 그런 민주당 현재 전체 의원들 또 당원 지지하는 그 동료 시민들 이 문제 사안을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제 뭐 지자체가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그 적극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거든요. 국토부가 어떤 그 용이라든가 업무 요청을 왔을 때 의원들은 엄청난 압박감을 느낍니다. 중앙정부가 예산 배분권, 또 각종 그 인허가권, 그다음에 이제 에 대한 감사 권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시장이었기 때문에 버티고 어떤 다른 방법을 모색하려고 했던 것인 거고 그때 이제 엄청난 위압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것이었고요. 그런 걸 위압감을 느꼈다라는 표현을 한 것을 가지고 허위사실로 해서 구속까지 시킨다는 지금 참, 다 봐. 말이 안 되죠. 아이, 뭐, 인간의 개인적인 주관적 감정, 인식에 대한 문제. 이거를 재판부가 측량한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이. 어? 이상한 거 갖다 붙여갖고 말이죠. 자, 그리고 오늘 아침에 지금 뉴스가 나왔는데, 우리 최민희 위원장이 비명계가 움직이면은 내가 당원들과 함께 죽여버린다는 얘기를 했어. 역시 최민희 다워요. 예. 토요일 날 현장 인터뷰를 이제 최민희 의원이 네. 하신 거예요. 예. 이제 거기서 말하는 이제 당원들과 함께 죽이겠다고 하는 얘기는 네. 까불지 말아라, 이거지. 하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최민희 위원장 만나러 가셔야잖아요. 지금 인사청문회죠, 방통위. 예, 하여튼 뭐, 그래서, 마지막으로 못다 하신 말씀 있으면 간단하게 정리하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이정 사실상은 그 쿠데타적인 방법에서 정권을 유지하고 야당을 달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방송에 대한 그 장치였습니다. 또는 이제 서울행정법원에서 또 그 기도를 실패로 만들었어요. 그 야당, 여당의 의원들이 사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했었습니다. 이상희 의원, 김장겸 의원 이런 분들이 법원 앞에 가서 사법부의 그 재판 결과에 대한 예, 피켓을 알겠습니다. 예. 알고 있어야 될 겁니다. 네, 그 여당 법관의 판단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 그거는 정당한 것이고 야당이 항변하면 과도한 재판에 대한 관여냐 사실에 굉장한 좀 시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사청문회 앞두고서 이렇게 시간이 빠듯하실 텐데, 저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예. 제가 오늘 저 우리 시청자들한테 제안을 했어요.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챌린지 운동을 시작하자. 그래서 아마
호응이 상당히 좋았는데요. 국회에서도 한번 내가 이재명이다 이런 챌린지 무브먼트를 한번 하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 듭니다, 의원님. 제 소견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의원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